2000년에 무오 월에 갑진 이래 계유시에 태어난 34살 남자 사주입니다. 이 사주 할 일?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 나무 키우는 사주 맞아요? 네. 나무 키울 수 네. 있어요? 없어요? 키울 수 있어요. 키울 수 있어요. 5월이라 병화도 되고. 뭐가 좀 부족하잖아. 병화가 병화. 없어요, 우리. 아니, 5월이니까 병화는 예, 상관없고. 병화가 있다고도 볼수 있어요. 여름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근데 진년치. 올해 여름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다고도 볼수 있는데 대운에 천간이 있는 병화하고는 차이가 있어. 그래서 이거는 목화 아까도 얘기했지만 목화 상관으로 가는 거지. 목화 통명하고 근본적인 질적인 차이가 있어. 그래서 꽃은 피우더라도 완벽하게 꽃을 피울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뭐예요? 무무 사주 축축산중이니까 지나온 과거가 굉장히 힘들었다고 봐야 돼. 응. 축축산중에서 뭐 만났다겠어요? 한국을 만났으니까 생각지에다는 한적 만났어. 금전적인 다 뺏긴다. 손실도 보고 엄청 힘든 세월을 살았잖아. 근데 여기도 나는 또 문제가 인노. 부모공에 문제가 또 있잖아. 예, 엄마 자리잖아. 양쪽에 네. 걸쳐 있잖아, 이게. 예? 에. 양쪽에 걸쳐 있으니까 엄마 두번 결혼이잖아. 그럼 여기서도 진중에서 무토 두 개나 아버지가 또 둘이고 이런 경우에도 나는 부모 이혼 수가 있다고 봐. 2020. 이제 2002지는 본인의 이혼수인데 2002지 본인의 이혼수 그건 옛날에 나 초창기에 나도 써먹었는데 지금 안 써요, 오빠. 오히려 형상적으로 보는, 물 형상적으로 보니까 훨씬 더잘 나와. 2002지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5,500만 인구 중에 한 2,500만 더 넘을 거야. 2002지 있는 사람들 따져보면. 그럼 절반이 다 이혼해야 되니까. 그럼 말이 안될것 같아서 나는 그걸 안 봐. 옛날엔 초창기엔 봤으니까. 근데 물론 지금도 보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아버지가 둘이고 엄마가 양쪽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건 부모에 반드시 문제가 있을 것이다. 난 첩첩산중을 살아왔어. 또 죄라는 것은 나 활동 무대라겠죠. 네. 무진에서 한번 오고 무오고 이건 딱두 번만 있다는 것이잖아. 지금 변동수가 많다는 뜻이에요. 근데 무진이나 무오는 이건 개강이고 이거는 뭐예요? 양인. 양인이니까 이 친구는 어디 가나 큰 조직에서 모은단 말이에요. 근데 직업 변동수는 많지. 또 진중에 을계무가 있는데 계수관 무토가 요금이 나갔잖아. 무토 내 계수 몸에서 네. 편제를 빼놨으면 굉장히 바쁘게 산다겠죠. 삼박생 굉장히 강해. 굉장히 바쁘게 살아. 자, 내가 갑목이 뿌리내릴 수 있는 옥토에 유 자갈이 와서 진유합을 했어. 이거 좋아 안 좋아? 이거 유라는 글자는 안 굉장히 이 좋아요. 사주에 흉작용 오는 거야. 옥토를 자갈벗을 만들어 갖고 힘들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유라는 것은 항상 경금의 칼인데 내살 속으로 칼이 들어오니까 언젠간 한번 이거 쓸수 수술 수가 있지. 언젠간 한번 수술해 이런 운이 오면 수술 수도 있고 결혼은 뭐 했을까? 했다면은 무오나 무진이나 안 뭐지? 했다면 계유를 만날 개요. 것이고 예, 여기는. 현재는 34 신유대원. 자, 이 사주에 또할수 있는 거. 또 미토가 있으면 음식 맛을 잘 본다겠죠. 그리고 갑목이 옥토에다 먹고 터니까 이건 식탐이니까 식탐도 있어. 식탐도 있고 직업 변동수 많고 다들 지나오다 당뇨. 사주산 중에서 산적 만나서 힘들었고 손실도 났고 진화 때문에 아주 이 사주가 좀 힘들고 부모는 이혼수가 있는 사주고 이렇게 보여져. 이 사주 올려주신 선생님 나오셨죠? 네,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선생님 말씀처럼 부모님 이혼을 하셨고요. 수술수는 이미 한번 겪었어요.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수술수를. 유대원의 유가 발동해서 한번 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하는 아니요, 게 아주 맞나? 어렸을 때 했어요.
어렸을 때? 네, 세 살 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세 살 때? 네. 세 살 때. 나 경호년에인데 경호년에. 네. 경호년에. 경호년에 수술은 잘 안 보인다. 아, 그런데도 이 유란 것이 항상 위험해 이 사주. 네네네. 그래가지고 뭐 이제 식탐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그 지지에 진이 있으면 살이 찔 확률이 높다고 하셨잖아요. 예. 네. 그 이 친구가 살이 찌면 안 된다는데 활동량이 없다 보니까 살이 좀 찐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는 이직이 돼야 스펙이 쌓인대요. 이직을 해야? 같은 일을 해도 자꾸 이직을 해야 스펙이 쌓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직을 많이 하구만. 네네. 어쨌든 편제가 활동 무대가 이렇게 천간에 다 나와 있으니까 이직 룰은 많지. 아 넓다 보니까. 변동수가 많아. 예. 그리고 결혼 배우자 운은 어떤가요? 결혼 아직 안 했어요? 네네. 그럼 제휴가 되는 거예요. 진유합으로. 진유합 육합이잖아요. 네. 제휴는 뭐였어? 제휴는 수생목, 수목상관이잖아요. 네. 근데 아, 이태가 갑진 백호니까 배우자도 큰 조직에서 이루어졌지. 조직을 이루어졌지. 근데 편인을 깔았으니까 좀 매골수 고집은 좀 있겠다. 와이프가요? 응. 개수니까 잔머리꾼이고 잔머리 좀. 아, 예. 근데 여기서 보면은 목이 하나인데 터가 네 개니까 제다신약이잖아. 네네네. 제다신약일까? 아니요. 신약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사주는 제다신약이라고 하시는데. 적국에서 보면 제다신약 맞지? 맞잖아요. 네. 근데 항상 얘기지만 간목은 제다신약이 없어요. 안 된대. 제다신약이란 게 없어. 다른 일간들은 다 제다신약이 있는데 간목만큼 없어. 간목한테 토가 많다는 넓은 땅에 큰 아름드리 나무가 서 있는 건 현상이에요. 찹찹산 중에 거목이 서 있잖아요. 거목이 서 있고 5월에 개수가 근이 없잖아. 근이 없으니까 그 5월에 개수가 안개 자욱한 찹찹산 중에 거목이 서 있는 현상이에요. 안개 자욱한 첩첩산 중에 고목이 서 있어. 좀 외로운 느낌이 들죠? 네. 네. 좀 고독하지 않아요? 친구가 좀 젊지만 좀 고독을 좀 느낄지 않아요? 아, 예, 예,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네. 이 친구가 이 직업으로 해서 계속 그 끝까지 나이 먹을 때까지 갈까요? 이 사주는 천간의 병화가 굉장히 필요한 사주잖아요. 네. 그렇잖아. 네. 병화 지금 병화를 쓰니까 병화가 뭐예요? 컴퓨터. 전기, 전자, 패션, 디자인 뭐 그런 거 전부 여기 들어가잖아. 컴퓨터로 일을 한대요. 컴퓨터? 디자인, 예, 디자인. 디자인 그러니까 디자인, 네. 디자인 이게 딱. 혹시 외국을 왔다 갔다 할 일은 없을까요? 이건 진이 외국 인연이니까. 진이. 아, 유학은 다녀왔거든요. 유학 다녀 일찍이 다녀왔구만. 네네. 연지에 진이 있으니까 이게 진이란 글자가 외국. 인연이니까 나도 앞으로 또 갈 수도 있지 진을 깔았으니까. 그러면 엄마하고 이때 갔을까 경신에? 아 예, 27살 때 군대 갔다 와서 신유. 아 어쨌든 경신 신유 미국으로 갔어요? 아니요 일본으로 갔다 왔대. 일본. 예. 아 경신 일찍 갔으면 그때 갔겠네요. 유럽인데. 미국 유럽 또 일본으로 가버렸네. 예. 미국으로 갔으면 더 좋았겠네요. 일찍. 미국으로 갔으면? 네. 미국에 가면 좋았을까 나빴을까?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별로로 보이는데. 뭐 아 그래요? 감옥을 치러 들어오잖아. 뭐 강한 것도 아닌데. 일본으로 간 것은 잘했지. 일본이 평화니까. 일본이 병화니까 병화가 필요하거나 을목이 있는 사람들 다 일본을 많이 가요. 일본 유학을. 이 친구하고 엄마하고의 관계는 좋을까요? 아, 엄마하고 관계는 자 이 네. 진중에서 뭘 내놨어요?
계수를 여기서 계수를 내놨잖아요. 네. 네. 엄마잖아, 엄마. 목국토 여기는 아버지고, 아버지고 여기 엄마인데 이 중에서 계수를 내놨고 수생목을 해주잖아요. 네. 근데 이 자리가 누구 자리? 나은 말년이잖아. 네. 말년이면서 자녀 자리잖아, 자녀. 네. 자녀수 자녀궁에 엄마가 있잖아. 여기서 나왔어. 물론 나도 진을 내놨잖아요. 아니 계수를. 네. 네. 여기서도 나오고 나도 내놓고 그러면 말년에 엄마를 자식처럼 내가 챙기는 거. 내 몸에서 빼서 엄마를 내놨잖아요. 네. 그게 엄마가 내 분신이야. 내 분신이고 자식 자리니까 엄마를 깍듯이 챙겨 자식처럼. 근데 엄마 때문에 진을 하보니까 스트레스는 받겠지. 그렇죠. 자갈 엄마가 나를 자갈봐서 만들어주기 때문에 응. 엄마를 나이 들어서 자식처럼 나의 분신처럼 챙겨주지만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그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당연히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오화는 여기서도 네. 오화는 진토를 보면 매글모초 꽂아버려. 여기 진토 꽂, 여기 진토 꽂. 이 사람한테 이 심혈관제는 굉장히 조심해야겠는데. 예, 예, 심장 수술했대요. 아, 그래요? 네. 심장 수술했네. 이 사람 항상 조심해야 돼. 이 화가 진토를 보면 왜 그런 못 주고 꺼져가 버려. 심혈관 항상 조심해야 되겠네. 아버지 살아 계세요? 네네. 아버지도 무인데 양쪽에서 진토가 오화를 꺼버리니까 아버지도 좀 그 병에 조심해야 되고. 내 사주니까 나도 조심해야 되고 벌써부터 심혈관 수술했네. 위토가 있으니까 음식 솜씨도 있고. 네. 여기 가족들이 다 그런 관광이네요. 십이지 신살로 뭐예요? 천살이야. 천살. 천살이니까 천살이니까 좀 잘난 체 좀 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좀 겸손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이 잘난 체를 더 잘해. 남자들은 좀 묵직하지. 근데 천살이라고 남자들은 그거 그런데 또 내가 상담하다 보면 남자들도 좀 잘난 체놈들 있대. 음식 천살들이. 이사 좀 굉장히 바쁘게 살면서 간목경을 사줘. 병화가 없어서 병화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병화. 디자인 계통은 딱 적성에 맞아. 아, 예, 예. 오화가 꺼져가니까 심혈관제를 항상 조심해라. 항상 언제든지 유금이 나를 진유합을 해서 칼을 들고 내 몸에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언제든지 수술수는 조심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고 부모는 이혼을 면치 못하고 두 번째로 말년에 엄마를 내 자식처럼 내 분신처럼 내가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 부모 자리, 아, 저 엄마 자리와 네, 배우자의 자리와 같이 있는데 그게 그 스트레스 국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엄마 때문에 이게 만들어지는 상황일 수도 있겠네요. 근데 엄마가 아니라 하더라도 또 자식도 되잖아. 네.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엄마 때문이 아니라도 어찌됐든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엄마 때문에 자식 때문에 받는 것은 변하지 않지. 스트레스는 그렇다고 이 유금을 갖다 떼다 버릴 거야? 끼고 살아야겠네. 그 46대 대운, 56대 대운 가면 운 대운이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 사주는 네. 내가 여름 겨울로 들어가니까 일단 한여름에 태어나서 조우가 해결되잖아요. 네. 근데 이 사주 여기 좀 조우가 해결될까? 조가 해결될까? 오화가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되는 게 약하잖아. 오히려 안 좋지 않나요? 그렇지. 이때는 개수가 힘을 받으면 뭘로 변해? 이때 해자를 그늘 받으면. 폭설로 변하면서. 그렇지. 폭설로 받으면 얼마나 춥고 힘들겠어.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지. 이때는 엄마가 나한테 폭설을 주잖아. 근데 오화가 여기도 지는 저수지가 두 개나 있잖아요. 옥토도 되지만 저수지도 되거든. 큰 산 밑에 저수지가 있고 여기는 화라산이고 간목이 옥토에 뿌리내리고 여기 계속 아지랑 안개가 금생손 잘 못 안 되는 거야. 유금이고 뭐 여기 유금이 자갈바져 들어와서 이 옥토를 아주 황무지화 시켜버렸잖아. 자갈바져 만들었잖아.
근데 혜자가 그냥 뭐 그게 폭설로 변해버리니까 폭설을 맞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계해대운에는 오화가 힘을 잃어버리겠죠. 네. 이 원국 자체에서도 오화가 힘을 잃었는데 이 계해대운에 오면은 특히 이제 좌우총 오화 살겠어 못 살겠어. 꺼져버리죠. 꺼져버리잖아. 이 56 갑자대운에 나는 굉장히 이어먹게 보고 일단 수대운은 조우가 돼서 좋은 게 아니라 오히려 화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네 대운에 뭘 써야 돼? 오히려 화를 써야 되니까 이때 오히려 역용신으로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 내가 여름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오히려 안 좋을 확률이 많아요. 해자대운과 오히려 안 좋아요. 그리고 특히 좌우대운이 좌우총 하면서 좌우대운은 오화 꺼져가잖아. 완전히 꺼져가잖아. 문제가 심각하죠. 그러면 그때 따뜻한 나라로 이민 가는 건 어때요? 그러면 좋겠는데, 이 별로. 사주 팔자는 남극에 가도 이 사주 팔자가 변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어야 이 사주 팔자가 없어지는 거지. 근데 막 운이 나쁘면 외국에 가면 산다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 외국 나가지. 왜 미국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해? 그런 것은 하나의 말장난일 수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운이 나쁘면 외국에 가면 운이 바뀌고 산다 그러면 죽을 사람 누가 있어? 가난한 사람은 한국에 남아서 살게. 다 부자들 외국으로 가버리고. 그거는 나는 말장난이라고 봐요. 이 사주팔자는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변하지 않는 거야. 단 내가 수가 필요해. 그러면 외국에 남으면 수기를 받으니까 나한테 좀 편안하겠지. 삶은 좀 편안함을 느끼고 본인이 좀 편안하게 느낄 수는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운명 자체가 뭐 병이 낫는다든지 그러진 않겠죠. 일단 건강이 친구는 조금 네, 문제가 이거는 이제 오화 때문에 오화가 너무 약하게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좀 건강을 심해간지라는 네, 각별히 식상이 조심해. 꺼져가니까 예. 운동을 많이 하셔야겠어요. 이제 화가 약하잖아. 우리가 할수 있는 얘기는 뭐가 있어? 천간의 병화가 사실 보면 명신이잖아, 이 사주에. 나는 항상 이런 사람들은 명신 부적 써라, 병화 부적을 써라 그래. 너무 부적 쓰고. 또 화가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야. 빨간 빨간색. 계통 옷을 좀 즐겨 입고. 식품도 빨간색 뭐가 있어? 동산. 토마토라든지 당근 토마토, 다 빨간색이고. 당근색 계열로, 그리고 이제 당근이라든지. 뭐 있잖아, 저. 비트. 아니, 비트도 되고, 또, 토마토, 당근, 동산. 고추같이 생긴 거큰거 있잖아, 그거. 이 파프리카. 파프리카도 파프리카. 빨간색을 먹어야지. 아. 그래야 되잖아. 그래야지 빨간색을 심장이 좋으니까. 개명하면 돼요, 개명. 그렇지. 계명도 화를 넣어서 해주고. 근데 이게 개명은 이제 생각을 안 우리한테 해볼게요. 해줄 수 있는 방법이지. 개명하면 좋아요. 계명도 화를 넣어서 이름을 지어주기도 하고. 음식도 화니까 가기 좀찬 음식보다 따뜻한 음식. 그다음에 빨간색 계통. 뭐 그거지 뭐. 모든 소지품에 숫자는 해가 들어가고. 2층이니까 아파트 2단지 7단지 2호 7호 2층 7층 뭐. 뭐 이익자 이렇게 들어가고 칠자 그냥 들어가고. 진짜 다른 걸 좋고 햇빛이 많이 드는 곳에서 살면 좋고 생활하고. 하고 어디 음지에서 살면 좋겠어? 아, 예. 화가 더 꺼지지. 쓸고 선생님. 잘 되는 양지에서 살아야지. 선생님,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5월에 태어났어도 역용신을 써야 되면 그 일지 진토하고 시지 개축이 계유가 이제 남편하고 이제 뭐 자기 배우자 자리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식하고 남편은 이 여자분, 저기 뭐, 이 남자는 남자분한테 안 좋은 그런 상황인가요? 뭐가? 만약에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부인을 만나면 여기 지금, 개우를 만나잖아, 예? 예, 그리고 또 배우자 네. 자리도 별로 좋지는 못했지. 진유합을 해서 결혼했지만은. 만일에 임묘진 사원미로 갔으면 좋잖아요, 대운이. 그렇죠. 근데 계좌축 겨울로 가기 때문에 안 좋지.
화를 많은 사람 만나면 좋겠네요. 그렇지, 그렇지. 병이 있는 사람. 화를 많이 만나죠. 병화일주 같은 거 만나면 굉장히 좋겠지. 병화일주. 병화일간들 아니면은 화가 좀 이럴 때 병호도 괜찮으잖아. 이런 사주는 양인이라 해도 이 사주 화가 굉장히 필요하니까. 병술도 괜찮고 병술 만나면 좋아. 병술 진술충이라도 부부는 깨진 거 아니에요. 이사주 이사주의 돈은 지금 진토 속의 을목도 아니고 어떤 뭐가 돈인가요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지금 돈은 어떤 게 돈이 되는 거예요? 목이 돈이라니까? 진중에 울목이 있고 이 진중에 울목이 있는데 여기서 요즘 신금 계속 간섭을 하잖아요. 이 진토는 좀 위험하긴 한데 반은 날아간 거예요. 여기 진토 물려받은 땅은 좀 있겠지. 이분 고향이 어디예요? 고향이 광주 쪽이요. 그럼 시골이 아니까 시골에 진토 옥토 시골에 논밭도 좀 있다고 봐야지. 시골에 논밭도 있고 이 간목이 돈이라니까. 간목 이토 그러니까 부동산 좀 있어. 부동산 좀 있어. 괜찮아 사는 데는 병화가 없어서 흠이지. 제가 그 하나 있어주면 궁합욕을 한 그 분석을 해보니까요 그 여 여성이 병화일주 병정화 특히 병화가 좋죠. 네. 병화일주로서 목화가 강한 사람 만나야 돼요 이 사람은. 괜찮지. 그 일간이 굉장히 그럴 경우에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아 엄마한테 헌신하는 게 아마 엄마가 병호생이라 그런가. 엄마가 병호는 괜찮아지. 예. 이 세상에 엄마만 절대적이래요. 엄마만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병호니까 좋지. 근데 이제 지금은 좋은데 나중을 생각하면 자기한테 큰 도움은 안 되고. 그렇지. 회자 쪽으로 가면 좀 엄마가 폭설로 변해버리잖아. 그래도 어차피 폭설로 변해.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 어차피 내 몸에서 내려서 진짜 하니까 엄마를 챙기고. 회자대로 사는 거죠. 엄마를 자식처럼 챙긴다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받더라도. 어쩔 수 없네요. 여기는 이제 병화 병술 일주가 제일 좋을 것 같네. 일주로 따지면 여자를 만날 때. 엄청 따뜻하네. 그런 사람을 만나. 그거 좀 세트 할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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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